1차 월요일 공군의 자폭세 대결로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 박세현이고요. 고맙습니다. 이수원 김동준 해설위원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군과 폭주가 만났습니다. 지난 2라운드 대결에서 이 공군이 이 폭주팀을 잡으면서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2라운드 최고의 성적이 5승 4패였고 이번 시즌 오늘 경기 1승 추가하면은 이 공군의 최고의 기록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승수가 10승이었는데 5라운드 초반인 지금 참다로 첫 최다승을 지금 기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승리를 하게 된다면요. 그렇죠. 예, 11승을 거두면서 아주 굿브레이스가 페이스를 쭉 끌어올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훈과 이 변형태 선수의 합작 플레이로 최근에 승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SK전력 팀원과의 대결에서는 아쉽게 패배를 하고 그 이후에 사회 랭크는 3점도 더 차례 때문에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공군에이스 그래서 이제 역대 최다승을 지금 리그 내에서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그런 상황이죠. 네. 라인업도 예전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주춤했던 김경호 선수까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영민과 손석희 프로토스 라인까지 받쳐주면 공군에이스가 더 큰 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공군에이스가 과연 최고의 기록인 11승에 올라설 수 있을지 이번 경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위너스 리그 지난 4라운드 경기에서도 아쉽게 패배를 기록했거든요. 마지막 이 대장전에서 천태현 선수, 이성 선수를 누르면서 폭스가 끝났고요. 이에 맞서는 폭스팀 지금 중위권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오늘 경기 이기면 뭐 5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떨어지면 또 9위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위너스 리그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5라운드 시작할 때만 해도 9위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5라운드 들어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팀을 팀까지 끌어올리는 성공을 했습니다. 초특급 에이스는 없지만 안정감 있는 라인업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방식을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폭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폭스 진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천태영 선수가 이 공군을 상대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너스 리그의 상자는 올킬을 기록한 이후에 또한 6승을 지금 6연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전태양 선수를 과연 어떤 선수가 스나이핑을 하는데 성공을 하느냐 이게 지금 공군 에이스에게는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앞서 뭐 계속 말씀드린다만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예, 창단 이후에 11승이라는 또 다른 기록을 팀 내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네, 예, 상승세 이 달릴 때 쭉 가져야지만 이 공군 에이스가 하위권 하지만 9위권 8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승수면에서 지금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10승 28패예요 공군 에이스. 예, 1, 2, 3위는 23승 이상 계속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대부분 18승 19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였었는데 삼성전자 칸이 20승을 먼저 찍었어요. 예. 그래서 약간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 5위부터 9위까지는 지금 전부 다 18승입니다. 그렇죠. 예, 단 한 경기의 승패가 뭐 쭉 올라갈 수도 있고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공군 에이스는 사실상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인데 나머지 경기를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대 리그 내 최다승을 계속 갱신한다라는 네. 생각으로 경기에 임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제 5라운드, 6라운드 남은 경기가 꽤 되는데 지금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 직전입니다. 이카로스를 시작으로 라만차, 벤트웨이, 얼터너티브, 심피의 능선, 신태양의 서킷 브레이커 순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혹시도 이제 최근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타고 위쪽까지 올라가는 5위나 혹은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록을 만들어내야겠죠. 네. 예, 흐름이 좋을 때는 예, 그 분위기를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4강에 근접해서 결국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루는 이런 결과물까지 만들어줘야지 선수들도 힘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군에서 김남기 코치가 들어간 이후에 선수들이 이제 하나로 뭉치고 있어요. 최근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경기 과연 이 공군에서 폭스를 누르고 11승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나이 변형태와 이성원의 민창기까지 예. 단단한 테란나이 갖추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성훈 선수와 변형태 선수가 아주 진짜 눈부신 활약을 해주고 있죠. 게다가 김경호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페이스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프로리그 2연속 중이기 때문에 라인업 전체가 전체적으로 단단해진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폭스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제 구스레이스 입장에서는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이런 친구 상태라고 봅니다. 네, 자, 탑포라잉이 김경호 선수도 최근에 패배를 끊고 승리. 이성훈 선수는 3연승 중이고요. 예. 이 손석희 선수가 지금 옆에 빠져있습니다만 변형태 선수도 3연승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컨디션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게 예. 진짜 이게 예전에 좀 야채를 평가받던 공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위너스 리그 때의 햇반이 공군 에이스가 아닙니다. 네. 이제는 뭐
최근 분위기 잘 살려준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두려운 팀이 없습니다. SK텔레콤 T1에게도 패배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상대적과 힘 쫙 빼놓고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자, 이에 맞서는 폭스 테란 라인의 막강한 이 프로토스 라인이 좀 사라져야 되는데 박세령 선수가 연패를 끊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주전 멤버로서의 그런 활약을 못하고 있어요. 예, 사실상 전체적으로 승리를 따져봤을 때는 7이랑은 지금 저 순위가 좀 어울리지 않는 나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란 라인은 5할이 좀 넘고 저그라인도 5할 정도의 순위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토스 라인이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좀 성적이 좋지 않다는 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폭스가 7위권에서 이제 약간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단 한 경기입니다. 한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 쭉쭉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저태양 선수 최근 경기 패배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고 박성균 선수 너무 잘해요. 본팀 MSN 시즌3 챔피언 박성균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2011년 1월 이후에 9승 2패 최근에 이 프로토스전의 연승도 이어지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박성균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성균 선수와 정태형 선수가 이 두 명이 이끌고 가는 가운데 이영환 선수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나머지 전상우 선수와 같이 노련한 선수까지 이제 뒷받침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예, 임진목 선수 오늘 1세트 경기에 추격합니다. 상대는 폭스의 신도현 선수예요. 예, 맨 이카루스에서 지금은 임진목 선수가 저그를 노리고 나왔는데 결국 이제 생각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저그를 노리고 나왔다고 해도 이제 임진목 선수가 최근에 승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못하거든요. 네, 원래 저그전에서 예선을 할 때도 봐도 임진목 선수가 저그를 상대로 이제 잘 이기고 예선을 승부하는 이런 모습도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저그 상대로 승률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5경기 저그만 만났는데 모두 다 패배를 했어요. 네, 프로리그 복귀 이후에 두 번의 저그전을 펼쳤는데 두 번 다 패배를 기록했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임진목 선수와 저그를 만났습니다. 이 폭스의 신도현 선수예요. 오늘 경기에서 1승에 따라서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폭스의 신도현 선수 에이스급 능력을 지닌 선수인데 최근에는 이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신도현 선수 지금까지의 성적은 23승 21패 테란전 10승 10패입니다. 최근 테란전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신도현 선수가 언제나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들 한 명이거든요. 네. 그리고 임진목 선수가 상대적으로 요즘 많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이번 경기에 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맨 데이터도 이카루스에서는 저그가 테란 상대를 좀 앞서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최근에 테란에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상대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지 이영호와 정영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공군에시의 임진목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자, 폭스 갈 길이 멉니다. 이 5라운드 시작하면서 9위를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세 경기 2승 1패 선수 거두면서 7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오늘 경기 잡아내면 더 위로 5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잡은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쉽게 내줘서는 안 돼요. 네, 반대로 패배를 하게 되면 다시 9위로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9위로 내려가 있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해야겠죠. 그렇죠. 이 중위권 싸움이 치열한 이번 5라운드 경기에 포토신에 올라간 팀들이 아직까지도 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이 주위권 싸움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공군 에이스 뭐 최근에 페이스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임진무 선수까지 사라지면 최고의 4인방 테란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예. 공군 에이스는 역대 최고의 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6경기나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금 최다승을 타이 기록을 지금 만들어낸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오늘 경기만 승리하게 되면 새로운 승리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공구레이스의 역사는 다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오늘 고비만 넘어서게 되면은 20승까지도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저력이 있는 팀이 공구레이스예요. 네, 뭐 이 여태껏 공구레 소속돼 있었던 선수들을 찬찬히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지금 있는 선수들이 명성상으로 봤을 때 최고는 아닙니다만은 경기 플레이하는 것을 봤을 때는 최강의 전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체크사의 1세트 경기 경기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경기 이카루스에서 시작됐습니다. 공군 에이스 임진목 선수는 12시고요. 이에 맞선 폭스의 신노현 선수는 9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공군 에이스와 폭스의 대결. 자, 폭스는 7위권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꼭 잡아야 돼요. 자, 공군은 오늘 경기 잡게 되면은
고고팀 최다승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직장인의 평일 휴가, 놀이동원을 포기하고 공군, 잘 오셨어요. 예, 뭐 랜드 월드 가봤자 지금 학생들 상당히 많더군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직장인들은 이렇게 조용한 곳, 시원한 곳에 보내셔야 돼요. 그렇죠. 편하게 앉아서 이제 그 재미난 예. 것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직장인의 정말 특화된 예, 이런 그 e스포츠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랜드, 뭐 공원 이런 것들은 너무 그렇죠. 좀 돈도 많이 들고요. 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찾아가려면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예. 게다가 놀이기구 간다고 이제 사람이 많으면은 놀이기구 타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예. 네. 다른 것보다 정말 귀찮아요. 많이 귀찮고 예. 여기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그 놀이기구 그 뭐 나무로 만든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타려면 2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우. 그 물 뿌려지는 거 말이죠.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예. 예.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거 예. 아, 그렇죠. 예. 네. 뭐 저는 갔을 때 2시간 가까이 기다리진 않았는데 이거... 아 이분이군요. 이분 그분 아닌가요? 시험 망치로입니다. 그분 아닌가요? 시험 망치로 폭스 이겼다고 네. 좋아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방송으로 봤습니다. 예. 보셨죠? 예.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야 진짜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니, 처음 뵙네요. 네, 아마 마치고 오셨을 거예요.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추가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신노엘 선수고요. 야, 이 직장에서 휴가 내고 오시고 학교에서 시험 끝나고 오시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무료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예, 그렇죠. 여기 입장권 없습니다. 나는 믿을 거야. 공군을 믿을 거야. 영춘 예. 영준 연주 예 춘인 줄 알았습니다. 영춘 근데 예. 영준이었고요. 남이 잘하셨어요. 예 남이 군민이요. 예, 이렇게 어우 미남이시네요. 네 예. 뭐 얼굴은 지금 못 봤지만 선남 선녀 예. 네. 같아요. 자 이쪽에서 저희 정차 못하게 지금 막고는 있어요. 지하철 네. 올린 것까지 확인하고요. 예. 일단 신노엘 선수는 스타팅 포인트가 뮤탈리스크 쓰기에 딱 좋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빠른 스포링 풀이나 뭐 이런 빌드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뭐 안정적으로 앞마당에 풀처리 먼저 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게스가 네. 지금 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걸로 봐서 3처리까지 펴고선 플레이할 생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네. 원래 한 이 정도 스타팅이 걸리면은 그 12.5풀에다가 가스 그다음에 이제 스포닝 풀까지 예. 예. 아직 모르고 계시죠. 예. 네. 천천히 드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뮤탈리스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운영을 테란들이 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신노엘 선수는 자신의 스타일대로 지금 경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네. 예, 빠른 테크로 서두르다가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머리 하나 지금 내려보냈다가 자, 오브로드 잡지 못했어요. 네. 추가 처리 올리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는 임진묵 선수. 일단 임진묵 선수는 원베럭 더블 커맨드 이후 베럭스 추가 굉장히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원베럭 상태에서 엔지니어링 베일을 빨리 지어서 공이롬을 먼저 눌러주는 그런 플레이를 선택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요즘은 많았었는데 좀 투베럭까지 밀려주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압박도 한번 해볼 생각으로 보여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임진묵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처음부터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주어질 것 같아요. 물론 신노엘 선수 입장에서도 오 스리베럭 스리베럭 게스도 없이 스리베럭이라는 건 이건 진짜 물량으로 상대에게 실질적인 어느 정도 데미지도 줄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준비한 대로 지금은 갈 수 있는 거죠. 추가 병력까지 보내면서 상대 상황을 확인을 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선 엔지니어링 베일을 하면은 이제 중후반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업그레이드의 힘이 큰 도움이 됩니다만 초반엔 이제 상대가 성큰을 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 생산에 주력할 수 있고 뭐 중반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로 적 입장에서 경기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임진묵 선수는 한 것 같습니다. 다수의 바이오닉 부대로 좀 빠른 타이밍에 보유를 해서 최소한 앞마당에 성큰 3개 이상은 뮤탈리스크 뜨기 전에 짓게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네, 예, 자신의 스타일대로 경기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임진묵 선수가 저군전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거는 바이오닉 유닛의 컨트롤이거든요. 예, 바로 그런 SCV 하나 놓네요 앞마당 예. 쪽에. 예, 그런데 그 예, 저기 놀고 있죠. 야. 예, 그런 그 스타일대로 지금은 임진묵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예. 와, 지금 임진묵 선수가 계속 왔다 갔다. 예. 하면서 이제 신노엘 선수의 저걸 인도 소수 아마 끊어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 나오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이런 생각 이 신노엘 선수 입장에서는 자꾸 들고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좀 네. 소극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머리 몇 개 아니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움직임만 좀 보이고 있어요. 이준목 선수는 제법 강수를 둔 거예요. 이번에. 예. 자신의 스타일을 고려한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한 이런 그 강수를 예. 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스캔. 성큰 타이밍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배럭을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큰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업적으로. 예 임진목 선수는 머리 또 숨겨놨었다가 이제 나중에 합류시킬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동현 선수가 뭐 바로 저글링 한번 쓱 들어가서 병력 봤는데 이 정도 있더라 이게 전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네. 통과해서 또 정찰을 다시 한번 하는데 위에 있던 병력 내려오죠. 한결하게 물량이 꽤 돼요. 불꽃 타이밍에 지금 나오는 이런 그 빌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예. 성급 타이밍 두 개 이상 예 지금 건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봉진아 들어가면 시리베르가 쏴야 돼. 지금 지켜서 나왔거든요. 깜짝 놀라죠. 병력 예. 이 정도 쏟아져 나오는 거 지금 확인합니다. 예. 네. 네. 지금 예. 성급 콜론이 두 개로는 좀 불안한감인데 네. 그렇죠. 두 개밖에 안 돼요. 정력이 맞는데 병력이 많아서 뚫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 저글링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로는 이거는 좀 불안합니다. 파이어맥까지 피해서 지금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매딕 세 시간입니다. 매딕 세 시간입니다. 세 불량 남자들도 다 뚫어버린 기세요. 자 하나 뒤로 붙는 것까지 이 정도 우승조 이 정도 불량이 되는데 우승조 지금 병력 뒤에서도 왔고 파이어맥 왔습니다. 확실하게 가네. 임진국 스타일 묻어나오네요. 예, 임진국 선수가 원하는 대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임진국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정의전에서 예선 경기를 임진국 선수의 예선 경기를 봐도 그래요. 지금은 그렇죠. 완벽하게 지금 타격을 생각대로 준 겁니다. 네. 완전히 당했습니다. 신동현 선수는 임진국이 깨스도 캐지하는 상태에서 스리베라 먼저 갔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정찰도 모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가려면 뮤탈 나오면 뭐하니까 몇 개 안 되는데 예. 상대방 경력이 오는 거 보면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그냥 저글링을 찍어내는 게 뮤탈을 못 찍더라도 그게 더 좋은 선택이 됐을 텐데 지금은 네. 돌이킬 수가 없네요. 앞마당 네. 깨져버렸다라는 건 확장 저그가 아무렇다는 얘기거든요. 예. 앞마당 들어온거 지금 다 상했고 자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내려오는 이 뮤탈 한두 개씩 좀 끌어먹고 있습니다. 본진 안쪽에서 이 병력들은 끝까지 이제 본진 안쪽으로 올라가지도 않죠. 여기서 그냥 목숨을 잃어도 그동안에 이제 할 역할은 다 했고 그리고 본진과 앞마당 쪽에 터렛만 안정적으로 건설을 하면은 변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추가의 처리에 제가 앞마당 쪽에 자원줄이 끊긴 신도현 선수입니다. 상당히 네. 힘든 상황이에요. 예, 터렛을 평소보다 두 개, 세 개 더 박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대는 앞마당이 날아갔거든요. 확장의 테란이 더 먹고 있습니다. 예, 빠른 그 투회 처리에서 태클을 올리고 공중상의 어떤 그 이점을 활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려고 만약에 그 신도현 선수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면 임진목 선수가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당황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안정적으로 3회 처리 상황을 부유하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준비해온 대로 경기 가 너무 잘 풀렸습니다. 임진목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본진 쪽에도 터렛까지도 갖추고요. 추가로 해차를 올리고 있는 신도현 선수. 임진목 선수는 이제 침착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뭐 내가 유리한데 여기서 또 그렇지 어떡하지 이런 안 좋은 생각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유리하니까 느긋하게 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네. 플레이를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병력이 지금 예, 이 타이밍에 이 정도 규모로 나가는 것보다 두 부대까지 모아서 다시 한번 나가는 게 더 강력하게 이제 상대를 압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일단 뭐 어쨌든 터렛을 많이 안정적으로 지어야 했었기 때문에 뭐 임진무 선수의 테크나 기본 병력이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저걸까지 추가해서 자 병력 좀 달려 들고 있습니다. 네. 예. 한 번 더 그냥 두 부대까지 규모를 이거 나왔으면 이렇게 예. 잡아먹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서 추가의 처리 6시 쪽에 올리고 있는 신노의 선수예요. 자, 이게 만약에 이 병력이 또 한 번 진짜 허무하게 또 나왔다가 또 한 번 잡아먹히면요. 예. 그때는 예, 신노의 선수가 앞마당이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앞마당 재건하고 다른 지역 가스벌지 돌아가고 이러면서 상황이 묘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임진무 선수 이 병력과 앞서 잡힌 병력이 합류했었으면 이 병력으로는 진짜 건드릴 수가 없는 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전반은 이렇습니다. 네. 핀즈네스 올리고 있는 신도현이고요. 이제 임진무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네. 자, 뮤탈리스크로 자, 공격했던 병력 그리고 센터로 나왔던 병력 자,
끊겼고. 네, 뭐 급한 거 없이 그냥 한 방만 잘 살려도 예. 분명히 그 임진목 선수가 더 할 만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좀 섣부르게 압박을 조금 더 줘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소규모 병력으로 나갔다가 그 병력 죽은 거는 되게 아쉽고요. 예, 예 한 방 타이밍에 어쨌든 뭐 적응 안마랑 제거라고 이제 쓰리가스 지역을 이제 확보를 하는 이런 터라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예, 한방 병력의 타이밍을 좀 기가 막히게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오는 병력들 예. 병력 숫자 지금 확인하고 신노열. 예, 적 입장에서 정말 아직도 좀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이죠. 뭐 러커가 보유되고 다른 지역 멀티가 팍팍 돌아가고 있고 뭐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 아까 안마나 깨졌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러커 배치. 이제는 예. 임진묵 선수는 진짜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이거 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네, 네, 이게 아까 원래는 지금 이거 전에 끝났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그 바깥쪽에 나가서 의미 없이 죽었던 병력이 만약에 지금 들어갔었던 병력과 합쳐져서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살렸으면은 네, 훨씬 더 지금은 이득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임진목 선수 이제는 좀 침착해야 됩니다. 자, 6시에 추가 해처리까지 올린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군데군데 러커가 또 버럭을 하고 있어요. 자, 이쪽. 라이더스 커널이 이제 뚫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드랍십은 아래쪽으로 갑니다. 네, 드랍십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날아가긴 합니다. 라이더스 커널이 뚫리고 난 이후에 신노르 선수의 반응이 이제 문제겠죠. 네, 자, 아래쪽에 라이더스 커널이 지금 완성되고 있는 아, 중간에 함정도 잘 팔았네요, 이런 식으로. 네. 아, 그냥 내려가다가 패스 여기 살려. 네, 패스려는 드랍십. 예. 지금은 그래도 라이더스 코널 예, 그 병력 손해를 두 번이나 보면서 예, 드랍십 한 번으로 또 다시 이제 신돌 선수 약간 침묵시키는 이런 경우이거든요. 예. 예, 천만 다행이죠 이거는. 예, 자, 6시 조금 끊어냈습니다. 예, 신돌 선수가 타이밍이 느려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야 이쪽으로도 한번 예, 더 오네요. 여기다 또 내려 또 내려요. 네, 예. 만약에 6시 지역을 지금 이 타이밍에 드랍십을 못 깼으면은. 진짜 역전당할 수도 있는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투가스 상태에서 말라있는데 자신은 탱크 다 올라가고 다 나왔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자꾸 스타머커에 긁히고 그런 실수만 하지 않고 한방병력 컨트롤만 잘해주면 네. 상대는 가스난 안에 허덕이다가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가스 유닛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를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디파일러가 준비된 상황도 아니에요. 예. 그렇죠. 쓰리카스 지역이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또 깨진 데다가 드랍십이 한방 교전에서 센터에서 한방 교전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예. 거기에 집중한 적응과 드랍십을 막지 못하면서 이거는 예. 이 상태로 경기가 끝날 분위기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만 자 지금 6시간 파괴됐고 네. 앞마당이 다시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디펜시브까지 자 이것도 네. 잡아먹어요 그냥. 자 언덕 위에 있는 러커까지 확인해서 배슬라운 이외에 러커가 보여요 이제. 네. 네. 임진목 아쉬운 경기력만 보여줘. 지지! 네. 임진목의 승리! 예 네. 진짜 그동안 정선수급 조금 안정적으로 사실이야. 임진목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력을 네.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앞마당 깨고 확실하게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대 승리를 넘어서는 그런 공격으로 상대방의 안마를 파괴했던 임진국 선수. 예. 몇 차례 병력이 끊겼습니다만 그 이후에 6시 파괴하고 승리 잡았죠. 예, 퇴처리 빠른 무탈도 아니었고 3 해처리 출발이라는 것을 뭐 정찰을 통해서 SCB 정찰을 통해서 다 안 되다가 그리고 이제 자신이 준비해온 공기 운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또 이 러시 거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임진국 선수의 생각대로 초반이 어찌됐든 풀렸죠. 예. 중간중간에 신도현 선수가 병력 싸움에서 약간 이득을 보는 이런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드랍십의 쓰리카스 지역이 깨지면서 그쪽 수비가 안 되면서 결국 변수 없이 임진목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군 입대 이후에 승리를 못했던 임진목 선수가 네. 오늘 경기에서 첫 승을 좀 따냈어요. 예, 첫 승을 하는 게 정말 그 어려운 거지. 첫 승한 이후에는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좋은 경기력 분명히 적은 상대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상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 이후에 상대방 앞마당을 파괴한 임진목 선수 이 신도현 선수를 잡아내면서 팀에게 1승을 안겨줍니다. 아 공군에서 오늘 너무나 기분 좋은 출발이에요. 오늘만 잘 풀리고 있습니다. 임진목까지 승순이 못 챙겼던 임진목까지 나가서 1승 딱 하니까 이제 나머지 선수들 마음 편하게 경기 이어갈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자는 임진목 선수
폭스 입장에서는 아 지금 에이스급의 정우 신도현 선수 잃었어요. 예, 신도현 선수가 잘 안 풀린다라는 게 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일 것 같네요. 네. 자, 최근 경기 테란전에서도 연패가 좀 누적되고 있는 신도현 선수 오늘 경기까지 패배를 하면서 테란전 4연패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임재목 선수의 승리에 힘입어서 홍보네스가 남은 경기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 경기 먼저 홍보네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초반에 머린 여러기 뽑은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예. 가스도 채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3배럭을 먼저 올리고 다수 바이오닉 부대를 유지 앞마당으로 강행 돌파. 예, 그것이 결국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 숫자를 속였기 때문에 신노열 선수가 임진묵 선수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좀 어려웠고, 예, 이제 앞마당에 들이닥치는 병력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앞마당이 깨져버렸죠. 예. 사실 그 타이밍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신노열 선수가 재건하고 상대방의 진출 병력 한번 잡아먹고 6시 지역 가스 멀티 돌리고 이러면서 역전의 발판을 슬슬 마련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 예, 임진묵 선수가 상황이 또 워낙 좋았고 6시 지역에 들어간 시기적절했었던 드랍 공격이 실효를 거두면서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노열 선수, 임진묵 선수 병력 숫자를 확인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3배럭을 확인을 하고 파이어밴 한꺼번에 셋이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 좀 천천히 세 번째 성국 콜로니가 늘거든요. 예. 지금 안정적으로 막으려면 기본 3개에 많게는 4개 이 정도가 있어야 상대방의 바이오 병력 잡아먹고 뮤탈 뜨면서 터렛 건설하는 이런 그 테라의 본질을 노리는 상황이 될 텐데 2개 있었어요, 2개. 예, 계산을 잘 못했습니다. 결국 신도현 선수의 경기를 보면 맵과는 상관없이 요즘 테란젤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자신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상대방의 노림수에 그냥 당해버리고 나니까 테란전 자신감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스타 나왔습니다만 이게 앞마당 해처리를 잃었어요. 앞마당에 드론이면 싹 까지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앞마당 멀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저기 입장에서는 정말 신대한 타격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늦어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늦어지게 된 이런 상황이죠. 앞마당 해처리가 깨진 데다가 또 빨리 복구를 못하게끔 앞마당에 진을 치고 있고 무리해서 위쪽으로 어차피 뮤탈스 나왔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을 치고 있으면서 터렛 공사할 시간까지 버는 여기까지 임진묵 선수가 굉장히 잘 경기를 운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1세트 경기 공군에이스가 먼저 승리 따냈습니다. 자, 이제 2세트 경기 라만차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 공군에이스의 최다승 자, 오늘 경기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에서 지켜보겠습니다. 6세트 경기 벨트웨이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한시 최근에 이성훈 선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경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 센터 있는 4개 그 언덕 위에서 멀티이기도 하지만 그 언덕 위에 유닛을 올려놓으면 상대방의 부대 이동들을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원래 감재고지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네. 이름이 벨트웨이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네. 한번 예 맞춰보세요. 네. 네. 임성춘이요? 네. 진짜 그런 재밌는 이제 과거에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내용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캐스터 김철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렇죠.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이름을 벨트웨이 예, 벨트웨이 어떻게 보면 럭셔리하게 좀 바꿔왔어요. 예.